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시도 이렇게 바뀌어가나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맥락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서로 경쟁을 하지만 또 로봇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문직도 심지어 요새는 뭐 그 회계사는 실제로 회계법인에서는 로봇을 들여와가지고 회계사 3명이 3달에 걸쳐서 할 일을 로봇이 하루면 끝난다. 1시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할 때 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를 자율주행차를 좀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어디 목적지를 내가 정해주면 자기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못하는 건 뭐죠? 어디로 갈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이 로봇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직업으로서의 꿈은 더 이상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내가 정말 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을 만들 때 실제 모델로 참고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구죠? 일론 머스크. 아 훌륭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훌륭합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회사를 3개를 운영해요. 저 3개의 가치를 다 합치면 100조가 넘어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첫 번째 스페이스X라고 해서 이제 로켓 쏘는 회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시티라고 해서 태양광을 그 발전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세 회사가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애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스페이스X는 뭐냐면 그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목표인 회사예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회사고 테슬라는 이제 석유를 쓰지 않고도 자동차들이 굴러가고 그리고 이건 이제 태양광, 석유 에너지를 교체하겠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 회사를 만든 그 이유는 다 동일하다. 똑같은 문제의식이 시작이 됐다. 자기는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저는 외교관이 되어야겠어요, 뭐 공무원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미 아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내가 어떤 문제를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서울대 면접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제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거기서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원래는 막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별 말씀 없이 그냥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교수님들 반응 보고 제가 아 내가 면접에 붙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구치동의 애들이 뭐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가 공부 잘하겠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희 학교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시골에 학교가 시골에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저희 그 공사님 보는 거의 퍼센트로 치면은 전국에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3년 동안 학원을 전혀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들어갈 때 분명히 뭐 민사고 대원외고 이런 애들보다 성적이 낮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나올 때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공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면서 막상 정작 자기가 필요한 걸 원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직업으로서의 꿈 이런 것만 생각하면 찾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100명한테 인터뷰 했을 때 실제로 자기는 어릴 때 이상과의 현실 차이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90%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찾기, 진로 찾기, 이게 직업으로서 저는 찾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학생들의 진로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일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하도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한 게 뭐냐면, 제가 TV 보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WWE 프로레슬링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애들 막 레슬링하고 야인시대 유행하가지고 막 내가 김수환이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도 TV를 좋아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저 그 TV 리모컨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뭘 했냐면 신문 하나 읽고 스크랩 하나 해가지고 그냥 그 거기에 대해서 질문 세 개만 적으면 아빠가 리모컨 줄게. 그래서 그거를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 신문 읽기만 딱 한 번 그거 그 하나의 습관을 했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읽고 나면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은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답을 잘 못하지만 계속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세상에 이제 뭐 오다 가다 여러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옆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에 질문을 던져주면 훨씬 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공부의 원동력이 생각보다 전혀 이런 건 공부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나중에는 공부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